장군의 소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넷째 주 주간 안보 진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전략위원 김태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군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군대는 장관에서부터 병사 이르기까지 전 계층에서 붕괴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돈이 없어, 장비가 없어, 물자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군이 붕괴되고 있다. 이 유형을 세 가지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병사들의 유약화와 군기강 이완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군 간부들의 행정 공무원화 그리고 군 기강 이완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의 군사 개입으로 인한 군대의 붕괴 현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세 유형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병사의 유약화 문제입니다. 최근 병사 복지가 급격하게 향상되었습니다. 봉급이 오르고 또 일과 시간이 끝난 후 외출이 자유로워지고 휴대폰 사용도 자유로워지고 게임방 출입도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복지 향상 무조건 환영하고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투력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복지 향상과 함께 병사들의 군 복무 일탈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적인 이유로 탈영을 하거나 또 무단 이탈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사고를 치는 이런 사례들이 많고 상관에 대한 반말로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한국군의 모습인가 라는 회의를 들게 하는 장면들입니다. 2014년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병사 한 사람이 사적인 이유로 탈영하여 동료들을 무참히 사살한 그런 사건입니다. 2014년 연천 28사단 사건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무참히 구타하여 사망케 한 그런 사고입니다. 병사들의 유약화 그리고 병사 간의 군기강 이완 문제는 한국군 붕괴 현상의 하나로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간부들의 문제입니다. 간부들이 일반 행정공무원화되고 있다. 그리고 기강도 무너지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간부들이 무사한 일에 빠지고 일반 월급쟁이처럼 월급을 받아 살면서 진급에만 연연하는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 방산 비리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의관들이 근무 조작을 하고 근무 일지를 조작하고 실제로 그 시간에 바깥 민간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군, 우리 한국군의 간부들은 평범한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군 간부들은 안보의 간성입니다. 유사시 군대를 이끌고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안보의 간성입니다. 간부들이 이렇게 행정공무원화 또 월급쟁이화 되어가고 있는 현상에 국민으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의 군사 개입 문제 그리고 왜곡된 문민 통제로 인한 군대 붕괴 현상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군의 붕괴 현상을 부추기는 중요한 사실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정치에 의한 군사 개입으로 인한 효과는 그야말로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병 복무 기간 단축 문제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북한군의 병사들이 8년 이상 10년씩 근무를 하고 철두철미한 사상교육을 받으면서
숙련도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병사들은 21개월도 많다고 하여 또다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 이 정부가 내놓은 공약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정부들도 그랬습니다만은 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이 젊은 표심을 사려고 하는 정치적 동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군사 문제에 정치 논리를 적용한 전형적인 적폐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회방했던 민간단체들, 사회단체들에 대한 우리 군의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반군 시민단체들이 우리 군이 벌리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마음 놓고 회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치가 군사 문제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문민 통제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군의 국토 수호 임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일탈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보 정론을 위배하면서 정치가 군사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문민 통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년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합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군은 북한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을 크게 위축당했고 또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기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크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군의 의도와 관계없이 정치 논리를 군사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벌어진 한국군 붕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개혁 2.0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화학무기, 생물무기, 미사일 이런 대량 살상 무기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미래 위협이 부상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군사력을 줄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축소지향형 국방개혁 방향을 제시한 것은 한국군을 망가뜨리는 또 하나의 정치 적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훈련 중단, 이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육체에는 피가 흘러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피가 흐르지 않는 육체는 고사하고 훈련을 받지 않는 군대는 고사하고 맙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남베트남 패망 기억하십니까?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이 침공을 시작한 지 56일 만에 남베트남 군인들은 패주하고 남베트남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장비, 물자, 돈 이것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떠난 군대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 먹고 사는 것과 직접 연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군대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현상을 방치하시렵니까? 한국군 병사들에게 구합니다. 여러분의 최대 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최대 복지는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겨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지가 아닐까요? 대한남아로서 나는 우리 부모 형제를 안전하게 지킬 충분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는가, 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군 복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도 구합니다. 부디 안보 정론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안보 정론이란 북한과의 상생, 대화 협력을 모색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안보는 확고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북 상생과 확고한 안보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병행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정론을 준수하시어 더 이상 대한민국 군대가 망가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장관 이하 우리 군의 정책을
결정하는 수뇌부 그리고 군 간부 여러분에게 촉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월급을 받고 평범하게 성진에 연연하면서 생활을 해나가는 월급쟁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조국의 간성입니다. 언제까지나 그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질책 면피용 답변들을 늘어놓으면서 대한민국 군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방치하시렵니까? 이제부터라도 실제로 우리 전투력이 저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전문가들과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군대를 다시 건설하는 방안을 놓고 함께 머리를 짜도록 노력하십시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